전 시간에 이제 제가 양식에 대해서, 채식에 대한 양식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금신상, 즉 채식을 먹은 그 다니엘에게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여기서 깨닫게 해주는데요. 자, 다음 주에 저번에 그 왕에 준 양식도 잠깐 설명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만, 이 왕에 주는 음식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은 포도주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좋은 포도주가 뭐 200년짜리 뭐 그런 것들은 뭐몇 억씩 간다고 그러더라고 세상에서. 포도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왕이 본 포도주를 상징하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포도주는 여러 성경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료에 포도주도 있고 또 독주도 있고 이러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는 포도주는 우리가 세상에 유혹하는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뭘 나타내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바로 사단이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 다니엘에게 주고자 한 것은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도와주고 자기의 일을 세상의 일을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는 자를 세우려고 했던 그러한 양식을 주려 했는데 이 다니엘은 채식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식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십계명 중에서도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대충 뭐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상이죠. 대개 그 십계명에서 가장 그 주목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가 우상을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다 알죠. 우리가 샤머니즘부터 또 테미니즘, 애니미즘 우리가 여러분들도 저도 알고 보면 저도 사실은 그 바다에서 이제 용이 있다고 해서 용신이라고 믿고 거기 뭐 바닷가는 거의 다그 용을 많이 믿죠. 그래서 사실 그 용우름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바닷물이 쫙을 타고 올라가는 거를 전그 영상에서만 봤습니다.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게 있는 줄 사실 몰랐어요. 근데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현상을 아마 봤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황 같은 걸 보니까 그들이 그 용신을 믿었던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가 이 사실은 이 우상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 인간의 두려움에서 나타나죠. 두려움. 육신적인 두려움이죠. 우리가 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산신령이라고 그러죠. 산신령이 뭐예요? 우리가 그러면 호랑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는 막 사자가 없으니까 이제 호랑이라든가 이 동물들을 많이 숭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는데, 근데 이 다니엘이 채식을 먹던 것은 우리가 이거 같은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이죠.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 눈으로 보이는 그 말씀으로, 즉, 이것을 분별할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채식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3절에서 보면은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꿈을 꿨으면 꿈을 우리는 되게 알죠. 어떤 꿈인지를 다 얘기를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자기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즉 말하자면 그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과 모든 논객들, 즉새 석학들을 갖다가 불러다 놓고 그 꿈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석학, 아무리 유능한 술객이나 마술 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 알아줘야 그 꿈을 푸는데 꿈을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환관장이죠. 이 환관장이 그것을 듣고 그 포로 중 자기가 먹여서 키운 그 이제 다니엘이 특별한 그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그를 추천함으로써 왕에게 불려와서 그것을 풀어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뭐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죠. 근데 저도 성경에서 보면 솔로몬 왕이 뭘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저도 지혜를 구하려고 기도를 좀 했는데 그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31절에 보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발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선구자들이죠.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이걸 풀었는가를 한다면 우리가 보면은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큰 신상은 첼렘하트인데요. 첼렘하트는 인간의 모양을 한 큰 신상을 나타내는 말로 이 신상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명한 바에 의하면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는 넓적다리요 두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흙으로 되었음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크고 광채가 났다고 그랬죠. 광채. 우리가 광채가 났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압도당할 정도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저도 하나님을 제가 저 신학을 공부를 안 했는데 하려고 한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저도 신학을 했습니다. 말 어떤 근데 이 광채가 나는데 이 사람의 형상이 아니고 사람의 형상은 형상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 금과 같은 빛이 팍 비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십자가 있죠. 십자가를 제 몸에 확 눌러 박았어.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빨리 해야 된다고. 그것을 어디서 받았느냐 하면 중국에서. 중국에 그 20세기 호텔에 있을 때그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한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호텔에 있었는데, 호텔에 가서 그 꿈을 꿨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당신 여기 안 있으면 안 되는데 빨리 가래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 그런데 그와 같이 광채가 나는데 세상이 완전히 그냥 금빛으로 그냥 확 가는데 그 금빛 안에 형상이 나타나 있어. 형상이 나타나면서 그걸 그냥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갖다 그냥 제 몸에다 그냥 확 내리박더라고. 그래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하긴 했는데 지금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아마 하나님 그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네가 뭐 잘했느냐 못했냐는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하실 거고 저는 그냥 말씀만 전할 뿐이죠. 근데 이와 같이 본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그런 때 공포를 느끼게 되죠. 공포를 느낄 정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그렇게 강렬하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처음 받고 그런 빛을 저도 처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공포에 사로잡힐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 꿈을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학자들이 이제 얘기한 걸 보면은 우상의 머리에 금이요, 가슴은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라고 그랬는데 우상의 머리에 순금이라 한 것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꿈을 의미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즉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는데 이게 좀 아람어로 이게 우리가 이제 다니엘은 아람어로 이제 많이 번역했는데요. 아예 아람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도히 우레라우디 이 케사쿠인데 메대와 바사제국을 나타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라고 하여서 마케도니아를 포함하는 헬라제국을 상징한다고 하고 있고.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라고 하는 말로 있는데, 저희 종아리라 함은 헬라 제국을 대신하여 등장하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그발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라 함은 우리가 로마 제국의
마지막 그 열왕을 뜻한다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게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그래 이것도 사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영적으로 이제 받은 의미를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신상은 이 세상을 일하는 그 일에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로는 하늘의 일을 뜻하는 것으로서 머리가 순금이라 하면 교회의 첫째 믿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순금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에덴 동산에 우리가 하월라강이죠. 순금이라고 그러죠. 순금으로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금은 정금이죠. 거기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세상적이나 또 어떠한 사단적인 요소의 말이 없이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첫째 상태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책에서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첫째 믿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 함은 두 번째 믿음의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서 진리의 지혜로 믿는 신앙을 의미하고 배와 넓적다리에는 노시라 함은 셋째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즉 노는 구리로서 인애의 사랑으로 나타내는 믿음을 뜻한다고 우리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종아지는 세라 함은 넷째 상태의 믿음을 뜻하는 것으로 인간적 믿음의 진리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흙이라면 다섯 번째 마지막 신앙의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교회의 마지막 믿음의 상태를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새로운 요한계시록의 지금 책이 지금 시중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책에 보면은 일곱 단계로의 믿음의 상태를 제가 그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7장 55절까지 해서 그 일곱 단계의 믿음을 제가 표시를 설명을 해놨는데 이와 같이 믿음의 단계도 우리가 그와 같이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단계도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사실 이게 높은 말하자면 이게 순금 정금으로 가는 말씀을 먹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어린애들 믿음부터 차츰차츰 배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좀 적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를 저도 가끔 그런 그 저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때 교회 가니까 일반 성도 되나요? 성도 되니까 그 집사 이제 권사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뭐 제가 이제 뭘 한마디 하려고 하니까 아유 뭘 아직 집사도 안 되는데 뭘 그래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믿음이 어리다. 야. 근데 아니 뭐 믿음이 어리다고 말 못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자기에도 믿음이 있으니까 모르는 건 물어보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이지 우리가 시장이 좀 내가 모른다고 그래서 그걸 비난하고 아 그러는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을 모르는 것은 아, 저 사람이 모르는구나 하고 조용히 부르든가 해서 이렇게 알켜주고 하는 믿음의 상태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의 이 마지막 믿음의 상태는 뭐냐면 우리가 교인이죠. 대개 이제 이런 말들을 보면 그 제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 가면 구원 받는다 이제 교회 가면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저도 보면은 근데 사실 교회 가서 바로 구원 받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정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있지만 우리가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다음 기회가 좀 그 설명을 하기로 하고 시간이 좀 넘어갈 것 같은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받은 구원이 있고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받을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받을 구원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설명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다음으로 다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마지막 믿음의 상태는 교인이에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교회를 가요. 주님을 하나님 믿는다고 가는데 참 잘 모르는 상태에 말하는 교회는 가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저도 그 교회들 명부 보면 교인 명부라고 이렇게 전부 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제가 다니는 초등교회에서는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교인 명부라 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의 명부를 만드십시오,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정식 그리스도인이지. 교인 명도는 가지고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인. 즉, 사도 바울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성도를 만들고 그런 교회를 만드십시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인데, 이런 상태는 우리가, 여러분, 최소한도 우리가 이 마지막 상태에서는 우리가 좀 분발해서 우리가 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테볼이라는 그 학자는 코르니스에서 드브그라스를 왕에게 나타난 보여진 꿈의 신상과 후에 등장하게 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들로는 주님께서 창세 이후 지상에서 실시하셨고 또 섭리하셨던 네 교회, 즉 아담교회, 노아교회, 이스라엘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를 뜻한다고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종말을 구해왔고 교회들이 새로 태어났고, 즉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양심 시대를 거쳐서 율법 시대를 거쳐서 지금 성령 시대로 이제 우리가 임하고 있는데, 성령 시대 이제 마지막 때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이때가 마치 우리가 크게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마감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때가 우리가 이제는 최소한도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수 있어야 돼요. 재림하신 걸볼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재림해서 볼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안 보여요. 없어요. 주님께서도 초림하실 때 그렇게 오신다고 했는데 본 사람은 없어요. 왜? 동방 박사들. 그들이 짐승 쿠위에 있는 그들 찬송하고 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그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실려는지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오신다고 합니다만, 초림하실 때, 그렇게 오실 때 보면은 그 영광스럽게 오셨는지 그것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볼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양육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으므로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의 종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고 거부될 때 임하였고, 그 원인은 구원의 선이 진리에 의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구원의 선은 진리의 본질이고 진리는 구원의 선의 형식이며 본질은 형식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는 틀은 갖고 있습니다. 틀은 갖고 있는데 교회의 본질이 우리는 현재 외형적인 틀만 있지 내적 틀이 없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34절, 35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신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왕이 보죠. 즉 말하자면 손대지 않은 돌이죠. 손대지 않은 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 창세기에서 보면 알죠. 단을 쌓을 때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요? 다듬으로 쓰라고 그랬어요? 다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생긴 그대로. 왜? 가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공할 수도 없고 보태지도 않고 빼지 말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마지막 10절 28절부터 한번 보면은 18절 21절 보면 그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왜 빼라고 그랬을까요? 왜 뭐든가 섞게 되면 항상 변질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질. 그래서 여기서 이 돌이라고 그러죠. 돌. 그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지 않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뭐 같이
그리고 35절에 보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하면 시편 125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반드시 우리가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겨라 그러죠. 겨. 이 티끌 재라 그러는데 이 재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재를 뒤집어 쓴 게가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뒤집어 쓰는 게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뭐예요? 내가 받을 것이 없어. 죄같이 다 태워버려. 다 태워버린 거예요. 엉겅퀴라는 거 있죠? 엉겅퀴. 엉겅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앉으면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잔디는 앉으면 폭삭하죠? 똑같이 엉겅퀴가 되는 거예요.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하늘에 가니까 뭐요? 다 불태워버리고 없는 거예요. 내 상태, 믿음의 상태가 그거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의 믿음이 되어서는 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러한 것이 될 때, 이 돌이에 돌로 치는 것은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누구나 죽어요. 죽는데 저도 보니까 우리 조상님들께서도 제가 이제 뭐 30몇 대손이라고 그러는데 32대손인가 뭐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 다 선조들이 다 죽어서 갔어. 근데 돌아와서 저승에 가서 어떠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공포를 느끼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을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한테 준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준비하신 걸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뭘 준비하는지 여러분이 알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그것을 다 우리가 받아 누리도록 해야 돼요. 그걸 받아 누리도록 하게 되면 우리는 뭐요? 다 도둑놈이요? 강도요? 살인자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을 갖다가 그 상급을 받게 해줘야 되는데 받게 못 해줬으니까 다 뺏은 거예요. 뺏어버린 거예요. 못 받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와 같은 상태를 우리가 말한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말한 태산이 죄같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절, 38절에 보면 국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 금머리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37절에 보면은 왕은 왕이여 왕들 중에 왕이라 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듣기 좋죠? 세상 사람은 왕 중에 왕이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왕이냐면 탁월한 통치력을 가진 왕이라는 것이죠. 여러 왕들을 세력화해 두고 있는 왕으로서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수리아, 모압, 암몬, 애굽 일부, 유대까지 다 쓰였으므로 왕 중에 왕이라 할 만큼 권세가 컸던 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 중에 왕이신 건 맞는데 세상의 왕이죠. 왜? 세상의 왕은 뭡니까? 세상의 권세를 잡은 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육신의 욕망과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38절에서 보면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은 왕후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그곧 건물이다 하시고 있는데요. 즉 느부갓네살이 잘나서도 아니요 특별한 지혜를 가져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이루게 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인 빼나 아나샤 즉 사람의 아들을 비롯하여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까지 그의 놈이신 것이요 금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왕이 금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하늘나라에 주는 금멸류관과는 반대되는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가리키는 금머리를 표현한 것으로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하여 실족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가장 악한 사단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 40절에 보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노숲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기를 것이실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르만의 슬바도 왕보다 뒤에 나타나는 그 왕들의 나라를 보면 우리가 바로 뭐예요? 즉 왕보다 못한 나라는 은으로 된 가슴과 팔로 된 나라들을 얘기하는데 다니엘서 8장 2절에서 보면 메대와 바사제의 그 같음을 의미하며 또이 둘째 상태의 믿음을 나타내는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 둘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닦아야만 변질, 닦아야만 반짝반짝거리지 금방 얼마 안 쓰면 어떻게 돼? 녹이 슬어. 그렇죠? 녹이 슬어요. 근데 금은 어때? 안 닦아도 반짝반짝 빛이 잘 나.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은이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깨어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깨어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는 놋과 같은 나라는 다니엘서 8장 21절에 헬라 그리스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는 나라이며 셋째 믿음의 상태인 인애를 나타내는 교회를 보여주는 거라 할수 있습니다. 이 인애라는 것은 뭐 어떤 거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저도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참 사랑해 본 적이 있는지는 참, 저 기억은 없습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꼭 그런 이 사랑하는 인애가 없으면은 우리가 저 하기를 못 해요. 뭐냐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상처받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저도 미운 사람은 참 미워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미워도 그냥 돌아서서 아휴 했다가 또 다시 돌아서 갖고 아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되고 그것이 언제까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받기까지는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이요. 넷째 나라는 강한 기가 새 같으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즉 말하자면 넷째 나라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알게 되면 공산주의로 보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새같이 강한 나라는 로마제국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종아리 일반적으로 종아리 두 개는 그래서 로마가 동로마라 서로마로 나눠진 것그 고대사를 보는 수도 있긴 합니다만 쇠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린다는 얘기예요. 부숴버린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부숴뛰는 그러한 힘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정복하는 나라들은 여러분들이 종교를 뭐 이렇게 그거 따져 갖고는 정복을 못해. 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정없이 사람을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나라는 뭐 역사적으로 뭐 상당히 많은 그 외국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침략을 받은 역사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러한 그 무자비한 나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저도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면 어디를 가든지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을까요?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인간의 마음은 더 악해지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앞으로 우리는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과 우리가 문화를 발전하셔 좋은
우리 인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편리할수록 왜 교회는 멀어지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으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